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올 시즌 프로야구가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기지개를 켰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도 대구에서 관중 없이 첫 시범 경기를 했는데 한화에 기분 좋게 승리했습니다. 그동안 목말라 있던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삼성과 한화의 첫 연습 경기가 한창인 라이온즈 파크입니다. 선수들의 소리만 들릴 뿐 관중석은 텅 비어 조용합니다. 심판위원들부터 볼보이 그리고 비디오 판독 요원까지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하던 맨손 하이파이브나 악수하는 모습은 사라졌고 침을 뱉는 선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팬들을 위해 선수들은 실전처럼 열심히 뛰며 힘찬 각오를 다졌습니다. 개막에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뭐 청백전만 하다가 이제 상대팀이랑도 하고 하니까 조금 더 집중도 잘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허삼영 감독이 이끄는 삼성은 기동력과 짜임새 있는 야구를 선보이며 기아와 롯데, 한화를 차례로 꺾고 연습 경기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선수단 분위기는 아주 좀 좋고 본인들의 좀 절실함이 나와 있는 게 분위기에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실행 능력은 아주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연기됐던 올 시즌 프로야구가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기지개를 켜면서 다음 달 5일 개막을 앞두고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TV 정석욱입니다.